네, 3장 정도 나가도록 할게요. 3장. 3장은 제목은 뭐더라? 세포막과 물질 수송. 세포막 안팎으로 물질들이 어떻게 수송되어서 들락날락하느냐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세포막은 어떤 기능을 할까? 세포 안팎으로 영양분과 노폐물이 이동할 때 물질을 수송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하던데, 이거 고등학교 생명과학 시간에서 나오는 거죠? 자, 좀더 재미있게 배워보도록 할게요. 모든 세포는 인지질 이중층으로 이루어진 세포막으로 둘러싸여 있다. 인지질 이중층. 나 동물 세포도 세포막은 인지질 이중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나 식물 세포도 세포의 세포막도 인지질 이중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바깥쪽에 뭐가 있다? 세포벽이 있어요. 우리는 세포벽을 이루는 단백질은 캐틴. 식물 세포와 동물 세포의 다른 점은 세포벽이 있느냐 없느냐지. 식물의 조직 구조를 생각해봐. 세포벽이 필요하겠죠? 식물이 아무래도 딱딱하고 그런 경우가 많죠. 그렇죠? 물론 뭐 식물 나무 껍질 같은 건 식물이 밖으로 이제 배출해내는 그런 뭐 셀룰로즈 같은 건데, 뭐 그렇지 않더라도 굉장히 뭐큰 구조를 만들거나 그럴 때 세포벽이 있는 편이 식물 세포가 훨씬 유리하겠죠, 그죠? 그러면 원핵 세포들은 어떨까? 원핵 세포인 우리 세균들은 좀 복잡해. 그람 양성, 그람 음성 세균이라고 들어봤지? 그람 스테이닝, 그람 염색을 했을 때 나오는 색깔에 따라 분류하는 방법이야. 우리나라 말로는 그람, 영어로는 그램 스테이닝. 세포막의 구조에 따라 그램 염색 결과로 나오는 색깔이 달라지지. 한번 볼까요? 자, 그람 양성, 그람 음성 세균의 세포막 구조에, 아, 욕심도 많아. 무슨 또 날로 먹는 미생물하고 또 어떻게 나와? 졸업할 때까지 못 나온다. 맞아요. 한번 해볼게요. 할수 있다. 자, 우리들이 대표적인 그람 양성 세균이다. 고추균, 바실러스. 바실러스, 우리 청국장을 만드는 세균이 바실러스죠, 그죠? 포도상규균 이런 것들. 그람 염색을 하면 염색이 잘 돼서 보라색으로 보인다. 펩티도글리칸이라는 게이 세포막 바깥에 있는데 이 층이 두꺼워가지고 이게 펩티도글리칸은 뭐냐? 단백질 플러스 당 성분을 이루어진 층이 세포막 바깥에 존재하는데 얘가 그램 염색에 의해서 염색이 잘 되기 때문에 염색이 잘 돼서 보라색으로 보이고 자, 그러한 음성균 대표적인 거 항상 우리 몸에 제일 많은 균 우리 몸에 몇 킬로씩 있는 균 뭐죠? 대장균 펩티도글리칸 층이 얇고 염색이 잘안 돼서 핑크색으로 보인다. 인지질 이중층이 두 겹이고, 두 겹이에요. 재밌게도 두 겹이고. 대신, 펩티도글리칸 층이 얇은 대신에 지질 다당류, LPS 층이 존재한다. 뭐, 이 정도의 차이. 좀더 자세한 내용은 날로 먹는 미생물학 시간에 배워도록 해요. 자, 세포막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세포 내부와 외부를 나누는 것이다. 세포 내부와 외부. 자, 돈을 벌어서, 저는 비록 땅도 없고 집도 없지만 돈을 벌어서 땅을 사면 아, 여기부터 여기까지 내 땅이다. 딱 테두리를 둘러싸고 싶겠죠, 그죠? 내 땅이니까 표시해 놓아야지. 딴 놈들이 내 물건 뺏어가면 안 되니까 세포가 내부와 외부를 나눠야 하는 이유는 완전 소중한 것들이 세포 안에 있기 때문이다. 내 안에 완전 소중한 DNA, 핵 안에 있는 DNA, 그리고 기껏 힘들어서 만든 에너지인 ATP 이런 것들을 외부로 뺏길 수 없다. 외부로 막 퍼져나가면 안 되겠죠? 칸막이 생겨서 안에 가둬놔야겠죠, 그죠? 그렇다면 세포 외부와 내부를 무엇으로 나누어야 할까? 세포 내부도 주성분이 물, 바깥도 물. 그렇다면 물에 안 녹는 걸로 세포 바깥쪽을 둘러싸 놓으면 좋겠죠? 자, 물질은 크게 물과 친한 친수성 물질, 물에 잘 녹는 물질이다. 친수성 물질이요. 물과 친하지 않은 소수성 물질로 나눌 수 있다. 소수성 물질. 소수성 물질. 물과 기름은 섞이지 않는다. 물과 친해서 물 안에 녹아 있는 물질들은 친수성. 기름과 친해서 기름 안에 녹아 있는 물질들은 소수성. 물론 물도 친수성, 기름도 소수성. 그러니까 세포 안에 물에 녹아 있는 친수성 물질들이 세포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게 하려면 물과 친하지 않은 소수성 물질, 즉 기름 성분으로 세포막과 밖과 안을 나누어 놓으면 된다. 그게 뭘까요? 좀 전에 배웠던 세포막을 이루는 구성 성분인 인지질. 인지질. 여기 인이 있고, 여기가 지방산이 있는 이런, 여기가 아주 소수성이죠.
얘를 이용하면 세포막을 만들 수 있다. 세포막을 이루는 기름 성분 중 가장 주된 것은 앞에서 배웠던 인지질이다. 나또 나왔다. 지겹지는 않지.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야. 인지질은 친수성인 머리 부분과 소수성인 꼬리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나처럼 하나의 분자의 친수성인 부분과 소수성인 부분을 모두 가지고 있는, 얘는 물과 친하고, 얘는 기름하고 친하고. 그러한 분자를 양친매성 분자라고 한다. 양친매성 분자.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세포막 바깥도 물, 세포 안도 물, 바깥도 물, 안도 물이기 때문에 물과 친한 머리 쪽을 물이 있는 세포 바깥쪽으로, 바깥쪽과 세포 안쪽으로 향하고, 세포 바깥쪽과 세포 안쪽으로. 물하고 안 친한 꼬리 쪽을 서로 안쪽으로 모인다. 실제로 여기는 진공 상태예요. 그러므로 세포막은 인지질 이중층으로 이루어진 소수성 장벽, 배리어, 소수성 장벽, 소수성 장벽이다. 그래서 물과 친한 놈들은 잘 들어오지 못한다. 물과 친한 피부색 애들은 이 소수성 장벽, 여기를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못 들어오고, 너희들은 친수성 분자이잖아. 친수성, 물과 친한 애들은 못 들어오고, 물과 친하지 않은 소수성 분자들은 이렇게 쉽게 들어올 수 있어요. 세포막 인지질 이중층을 통과할 수 있는 것은 나 같은 소수성 분자야. 인지질님, 그런데 궁금한 게 있는데요. 친수성 물질이 인지질님만으로 이 소수성이 꼬리 부분이 두꺼워서 여기를 못 들어오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요. 같은 맥락으로 소수성 물질도 인지질님의 친수성 머리 부분에서 튕겨나는 거 아닐까요? 보시면은 친수성 물질은 여기까지는 친수성이니까. 노란 부분까지는 친수성이니까, 친수성 발음하겠네. 친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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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수성까지 여기까지 들어왔다가 여기서부터는 소수성이니까 그래서 딱 튕겨가는 게 아닐까? 맞아요. 그런데 소수성 물질도 A에서 여기서 여기는 자기는 친하지만 여기는 친수성이니까 소수성 물질은 못 들어오고 튕겨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저도 한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무래도 친수성인 부분은, 머리 부분은 길이가 짧으니까 그만큼 소수성 물질이 통과해야 할 거리도 짧고, 친수성 부분만 눈딱 감고 통과하면 세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친수성 부분만. 친수성. 또 세포막을 위에서 내려다보면 인지질의 머리 부분이 완전히 채우지 못하고 군데군데 둥성둥성 빈 곳이 있다. 이런데 통해서 이렇게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물과 친한 친수성 분자들은 세포막을 잘 통과하지 못합니다. 물과 안 친한 소수성 분자들은 세포막을 잘 통과한다고 보면 대충 맞다. 대충 맞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쯤에서 세포막을 통과하는 물질과 통과하지 못하는 물질을 대충 나눠보자. 자, 통과하는 물질 어떤 게 있어요? 기체 분자, 얘네들은. 기체 분자 등 작은 분자들. 그리고 소수성 물질, 이런 애들은 세포막을 통과하고, 세포막을 통과하지 못하는 물질들은 이온 같은 것들. 나트륨 이온, 염소 이온 이런 것들 물에 굉장히 잘 녹는다고 했죠. 주변에 물 분자들이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물 분자들이 막 되는 거죠. 있기 때문에 물 분자 이렇게 토끼처럼 그리는 이유는 H2O가 O 여기 HH이죠. 반대로 염소 분자의 경우에는 이렇게 수소 쪽으로 가서 그리죠, 물 분자들이 이런 식으로. 주변에 물 분자들이 많이 되어 있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여기 이온들은 여기 전하가 있잖아요. 전하는 물과 굉장히 친해요. 당분, 얘도 뭐 OH기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물하고 친하기 때문에 얘도 친수성이라서 세포막을 통과 못하고, 친수성 물질 당연히 통과 못하고, 단백질 DNA와 같은 핵산과 같은 거대 분자도 당연히 통과를 못한다. 얘네들은 너무 크기가 커서 못 들어온다. 자, 세포막을 통과하지 못하는 물질 중에서도 특히 이온은 수용액 내에서 물 분자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그려놨네요. 더더욱 세포막을 통과하지 못한다. 아, 이놈의 인기란 식을 줄 모르네. 나트륨 이온은 이렇게 물 분자에 둘러싸여 있고, 염소 이온 오빠도 짱! 물 분자들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다. 그래서 세포 안으로 뭐잘 들어가기 힘들다. 그렇다면 세포막을 통과하지 못하는 물질 중 세포가 꼭 필요로 하는 물질들은 과연 어떻게 세포 안으로 들어올 수 있을까? 어떻게 하기엔 세포막의 물질이 통과할 수 있는 파이프를 박아놓으면 되지. 단백질로 파이프를 박아놓으면 된다. 물질 이동을 관장하는 그러한 단백질이죠. 세포막을 가로질러 관통하는 물질을 수송을 위한 파이프는 그 구조와 기능에 따라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두 종류. 첫 번째. 이 파란색으로 그린 거 통로 단백질,
통로 단백질, 통로, 뭔가, 크기만 맞으면 다 통과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이름이죠. 통로 단백질. 크기만 대충 맞으면 다 통과시킬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특이성이 없다. 반면에 운반체 단백질은 운반한 물질을 직접 컨택해서 만져보고 딱 제가 맞는 것만 통과시킨다. 얘는 약간 특이성이 있어요. 이 루트로는 나만 들어올 수 있다. 엠. 하지만 얘는 비슷한 크기의 물질들은 다 들어올 수 있다. 운반체 단백질과 통로 단백질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통로 단백질, 운반체 단백질을 통하여 수송되는 물질은, 그리고 세포막을 직접 통과해서 들어오는 소수성 물질들은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만 이동한다. 이러한 현상을 뭐라고 해요? 확산이라고 한다. 확산. 확산. 당연히, 잉크를 물한 방울 떨어뜨리면 잉크 분자가 농도가 높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이렇게 퍼지면서 점점 흐려지죠. 그죠? 확산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확산, 확산은 물질들이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막 이동하지 못하고 거꾸로 이동하지 않는다. 잉크를 물한 방울, 물, 컵에 있는 물에다 잉크를 한 방울 넣어서 섞어놓았는데 잉크 분자가 퍼져 있다가 다시 모이면서 진한 잉크 방울을 형성하는 그러한 현상은 절대 일어나지 않죠.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확산에 의해서 번져질 수밖에 없다. 굉장히 기초적인 개념이죠. 그죠? 잉크가 물 속에서 번지는 것도 확산이고, 냄새 분자도 마찬가지로 냄새가 진한 데서 냄새 분자가 옅은 쪽으로 확산된다. 이제 중학교 때제 친구가 굉장히 바보 같은 질문을 한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예, 내 이름을 부르면서 그 방구 냄새가 어떻게 없어지게 되는 걸까? 뭐 그런 건이 세상 사람들이 다 그걸 콧구멍으로 맡아서 흡수하기 때문에 없어지는 게 아닐까? 그런 얘기를 한다고. 제가 한마디 해주려다가 그게 아니고 확산에 의해서 여기저기 흩어지기 때문에 없어지는 거란다. 그리고 그 주된 성분은 금방 또 다른 반응에 의해서 다른 분자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없어질 수 있어. 얘기를 했는데, 모르겠어요. 자, 확산은 크게 또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촉진 확산과 단순 확산. 단순 확산. 촉진 확산은 누구에 의해서 촉진되는 거죠.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확산되는 것이고, 단순 확산은 누구의 도움이 필요 없는 거. 자, 아까 얘기했듯이, 운반체 단백질 혹은 운반체 단백질 혹은 통로 단백질의 도움을 받아서 얘를 통해서 통과하는 것을 촉진 확산이라고 하고, 얘네들의 도움 없이 그냥 세포막을 통과하는 것을 단순 확산이라고 해요. 단순 확산. 소수성 물질이나 작은 기체 분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확산 중에서는 촉진 확산을 통해서 세포 안으로 들어와, 세포막을 통과한다고 보면 무방하다. 자, 그렇다면 확산. 확산은 뭐라고 그랬어요? 물질 농도가 높은 쪽에서 물질 농도가 낮은 쪽으로 이동하는 게 확산 말고 다른 방법으로, 확산 말고 다른 방법은 결국 뭐겠어? 거꾸로,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이동하는 게, 그런 경우에 수송도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때는 공짜로는 안 되고, 에너지가 필요하다. ATP 에너지를 쓰면 된다. 그걸 뭐라고 부르냐? 그걸 능동수송, 능동적으로 에너지를 이용해서 능동적으로 물질을 움직인다. 그래서 능동수송이라고 부르는 거죠. 에너지를 이용해서 농도 차이에 거슬러서 저온농도 측에서 고온농도 측으로 물질을 수송하는 거를 능동수송이라고 합니다. 나 이거 굉장히 소중한 오각형님, 내 세포 안으로 불러들이고 싶지만 바깥쪽보다 바깥쪽은 농도가 적고 안쪽은 농도가 높아서 확산으로는 못 들어옵니다. 그러면 더 모셔오지 못하겠네요. 그러면 어쩌면 좋을까요? 능동수송에는 기본적으로 ATP의 에너지를 물질 수송에 이용한다. ATP 에너지. 아까 앞장에서 ADP와 무기인산으로 보내드리면 에너지가 나온다고 했죠. 에너지가 나온다. 에너지. 그래서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주인세포님, 그런 건 제가 알아서 해드릴게요. ATP를 분해해서 나오는 에너지로 농도 차이에 거슬러서 물질을 수송할 수 있다고요. 있다고요. 저기 분벼서 들어가기 싫은데 할수 없지.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펌프처럼 얘가 얘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그죠? 마치 팔의 힘을 이용해서 예전에는 마당에 이런 펌프가 있었죠. 그죠?
마중물이라고 아세요? 마중물? 나는 우리나라의 민주화 운동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마중물이 되겠어. 나는 우리나라 과학 발전을 일으키기 위한 마중물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과학 연구에 매진할 거야. 마중물. 여기다가 펌프로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여기다 물을 한 바퀴씩 집어넣어야 돼. 그래야지 펌프가 작동하니까. 어쨌든 그건 뭐딴 얘기고. 마치 팔의 힘을 이용하여 지하수를 퍼올리는 펌프처럼 ATP 에너지를 이용해서 물질을 농도 차이에 역행해서 수송하는 것이지. 그렇죠? 이 지하수가 땅 위로 올라오려면 에너지가 들겠죠. 근데 이걸 팔 힘을 이용해서 펌프질을 해가지고 끌어올리는 거죠. 그래서 얘는 ATP 펌프. 얘는 팔 힘을. 인간의 팔뚝 힘을 이용해서, 인간의 팔뚝 힘을 이용해서,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죽겠다. 땀 삐질삐질삐질삐질삐질, 그죠? 인간이 팔 힘을 이용해서 그걸 오르락내리락 해서 물을 퍼내는 거고, 얘는 ATP를 가수분해하는 에너지. 결국 인간의 팔뚝 근육을 갖다 수축하고 이완을 반복하게 하는 것도 역시 ATP 에너지이긴 해요. 어쨌든 ATP를 이용해서 물질을 이동한다. 그래서 ATP 펌프라고 부르기도 한다. 능동수송은 ATP의 에너지를 또 나누죠. 또 복잡하게 나오네요. 자, 크게 확산과 능동수송이 있어요. 확산은 수송하고자 하는 물질을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시키는 게 확산이고, 능동수송은 반대로 수송하고자 하는 물질을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농도 구배. 구배라는 말도, 단어도 참 일반적으로 안 써서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영어의 그레디언트. 농도 차이란 뜻이죠. 농도 차이, 농도의 차이. 농도 구배에 역행해서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우리가 능동수송이라고 하죠. 능동수송은 근데 또 나눌 수가 있어요. 능동수송을 뭘로 나누냐? 직접 능동수송과 에너지를, ATP 에너지를 직접 사용하지 않는 간접 능동수송으로 나눌 수 있다. 너는 어떻게 그렇게 지저분한 현금을 직접 만질 수 있니? 현금. 예전에 돈이 지저분하다. 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셨죠. 혼자만 깨끗한 척하고 있는 너라고 ATP 에너지 없이 일을 할수 있을 것 같아? ATP를 열심히 만져가지고 가수분해해서 물질을 수송하는 그러한 능동수송을 도와주는 단백질이죠. 간접 능동수송은 직접 능동수송이 ATP 에너지를 이용하여 만들어 놓은 이온의 농도 차이를 이용한다. 이게 뭔 소리냐고? 그렇죠? 자, 얘는 직접 능동수송을 담당하는 친구예요. 위에는 간접 능동 수송을 담당하는 그러한 통로 단백질이에요. 자, ATP를 열심히 가수분해해서 ATP를 가수분해해서 ADP와 무기인산으로 만들면서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이 경우에는 뭐를 이동시키냐? H 플러스 프로톤 수소 이온을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이동시키고 있죠. 농도 구배, 농도 차이에 역행해서 그래서 능동 수송인데 능동 수송 중에서 ATP를 직접 가수분해하니까 직접 능동수송이에요. 이 핑크색 녀석이 하는 일은 직접 능동수송. 그래서 얘가 계속 일을 하다 보면은 점점 밖으로 수소이온이 많이 나갈 테고, 수소이온의 농도 차가 밖에는 많고 아래는 적고, 아니라고 하지 말고 위에는 많고 아래는 적고, 점점 수소이온의 농도 차이가 많이 생기죠. 자, 이 친구가 뭐라고 그러냐면, 아, 그래, 잘하고 있다. 조금만 더 열심히 일해서 수소이온을 좀 많이 세포 밖으로 옮겨놔라. 많이 계속 옮기죠. 그러면 더 많아졌어요. 무지무지하게 많아졌어. 오케이, 수고했어. 이 정도면 됐어. 에고, 힘들어 죽겠다. 간접 능동수송은 직접 능동수송으로 만들어 놓은 세포막 안팎의 이온 농도 차이를, 예, 세포막 안팎의 이온 농도 차이, 이게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온 농도 차이가 에너지가 돼요. 에너지로 이용하여 원하는 물질을 그 물질의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수송하는 수송 방법이다. 이게 무슨 소리냐? 그래서 얘는 이 옆에 놈이 만들어 놓은 수소 이온의 농도 기울기예요. 바깥쪽은 위쪽은 높고 안쪽은 낮으니까 농도 기울기를 허물면서, 그렇죠? 얘를 도로 이 안으로 집어넣으면서 이게 들어오는 힘을 에너지로 이용해서 들어오는 이 힘을 에너지 원천으로 이용해서 다른 놈이 보라색이 아니지. 오각형, 빨간색 오각형 놈을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거꾸로 이동시킨다.
아니, 기껏 내가 ATP 이용해서 만들어 놓은 세포막 안팎의 수소이온 농도 차이를 허물어 버리는 거야? 그렇죠? 허물어 버리는 거야? 황당하게 얘기하죠. 직접 능동 수송하느라 수고했으니 이제 내가 일좀 해볼게. 내가 만들어 놓은 수소이온 농도 기울기, 막 양쪽의 물질의 농도 차이, 기울기를 에너지를 이용해서 세포 밖보다 안에도 농도가 높은 오각형 물질을 수송하는 거야. 이렇게 붐비는데 왜 자꾸 들어오는 거야? 밖에 별로 없는데. 그렇죠? 농도 기울기의 역행에서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오각형 물질을 이동시킨다. 그런데 자기가 직접 ATP 에너지를 이용하지 않고 옆에 친구가 만들어 놓은 ATP를 분해해서 직접 능동 수송해서 만들어 놓은 다른 물질의 농도 기울기, 제2의 물질, 이 경우에는 수소이온의 농도 기울기를 허물면서 그걸 에너지를 이용해서 자기가 수송하고자 하는 물질을 농도 기울기의 역행에서 이동시키는 거. 이걸 뭐라고 불러요? 간접 능동 수송이라고 합니다. 교수님, 그런데 세포막 안팎의 이온 농도 차이를 에너지로 이용한다는 것이 잘 이해가 안 돼요. 아이, 대학원생이구나. 너는 대학원생이나 되어서 그 개념이 이해가 안 되니? 혹시 포텐셜 에너지, 예전에 우리 위치 에너지라고 들었는데, 위치 에너지 말이 좀 애매해서 요즘 포텐셜 에너지라고 들었거든요. 자, 위치 에너지라고 하니까 물리시가 이런 거 보였죠? 자, 질량 m인 물질이 h라는 높이 위에 존재하면 중력 가속도까지 높은 값인 에너지는 mgh라는 포텐셜 에너지를 가진다. 실제로 이게 무거운 물질을 저기 올려놓으려면 그만큼 일을 했겠죠. 이거는 나중에 일을 하기 위해서 세이브 해놓은 그런 에너지라고 볼수 있죠. 건드리면 떨어지면서 에너지가 발생하니까 쿵 떨어지면서 떨어지는 힘을 이용해서 다른 일을 할수 있고 소리도 나고 열도 나니까 에너지가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물질이 이 지구 중력의 역행에서 높은 배에 있는 것을 우리가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듯이 그것과 비슷하게 어떠한 특정 물질을 통과하지 못하는 막 양쪽에 서로 다른 농도로 존재하게 하면은 마치 물질을 이렇게 높은 데 올려놓은 것처럼 중력의 역행에서 높은 데 올려놓은 것처럼 이렇게 물질의 불균등한 분포 자체가 역시 에너지로 쓸수 있다는 거죠. 자, 다시 설명해 볼게요. 중력에 역행하여 물체가 위치하여서 위치 에너지 mgh를 갖는 것처럼 세포막 안팎의 이온 농도가 불균형하게 분포하는 것도 일종의 위치 에너지라고 볼수 있다. 자, 수력 발전소에서 댐에 쌓인 물을 방류하면서 물이 높은 데서 밑으로 떨어지면서 이 물의 포텐셜 에너지를 이용해서 터빈을 돌려가지고 발전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과 비슷하게 물의 포텐셜 에너지를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 시 세포막의 양쪽에 특정 이온의 농도 차이가 크게 존재하면은 그 농도 차이를 허물면서 농도 차이를 줄이면서 이온을 농도 기울기에 따라 흘려보내면서 그 농도 기울기에 따라 수소이온을 흘려보내면서 그걸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니까 나 간접 능동 수송을 담당하는 단백질의 역할은 옆그림처럼 한 이온의 농도 기울기를 이용해서 다른 물질을 이동시킨다. 이거는 저의 교재인 카툰 칼리지 분자세포 생물학에 나오는 그림이에요. 좀더 자세한 내용은 저 책을 사셔서 최근에 3판이 나왔어요. 3판. 그걸 사셔가지고 공부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간접 능동 수송을 위해 박테리아는 수소이온의 농도 기울기를 만들고 박테리아의 경우는 아까 이게 박테리아 역할이죠. 박테리아는 수소이온의 농도 기울기를 세포 안쪽에 있는 수소이온을 밖으로 이동시켜서 밖에 수소이온을 많이 쌓아놓고 그것은 마치 돈을 저금해 놓은 것처럼 댐에 물을 가둬놓은 것처럼 위치 에너지로 사용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박테리아는 그걸 수소이온 농도 기울기로 사용하고, 우리 같은 고등 생물은 ATP를 에너지를 이용해서 나트륨 이온을 세포 막 밖으로 이동시켜서 세포막 밖에 나트륨 이온을 잔뜩 쌓아놓은 것을 마치 댐에 물을 가둬놓은 것처럼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간접 능동 수송을 위해 농도 기울기를 만들 때 이온을 수송하는 이유는 앞서 얘기했듯이 이온은 직접 세포막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나갈 때는 다시, 들어올 때는 다시 통해서 단백질을 통해서만 들어올 수 있다. 자, 첫 번째 3장. 세포막과 물질 수송 첫 번째 시간.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